포천 가평선거구에서는 국민의힘 김용태 후보가 본선에 진출하면서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중앙정치 출신의 정치인이라고 말하며 지금은 행정가가 아닌 국가기관과 일할 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포천에 기회발전특구를 유치해 활력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김용태 후보를 김소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이번 총선은 굉장히 중요한 총선입니다. 4월 10일 날 저희 국민의힘 여당을 투표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야당을 한번 보십시오. 그동안 국정운영에 대한 발목잡기, 또 범죄 피의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민주당이었지 않습니까? 게다가 진보당과의 연대, 그것은 저는 많은 국민들께서 쉽게 허용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저희 국민의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선거라고 생각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투표장에 가셔서 저희 국민의힘을 지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 포천 가평 지역인데요. 특히 가평 같은 경우는 관광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광산업이 또 기반이 되기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가 또 전제되어야 되는데요. 그동안 가평에 교통에 대한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75번 국도로 확장한다든지 아니면 불기고개 터널 개통, 또 호명산 터널 개통해서 사통팔달의 가평을 만들 예정이고요. 포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회발전특구를 유치해서 많이 일자리도 늘리고 기업도 유치하고 도시가 또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서 좀 활력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도층에 대한 어떤 선택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국민의힘의 지지층을 기반으로 해서 중도층의 확장력까지 있기 때문에 많은 포천 시민 그리고 가평 국민 중에 중도층의 국민에 대한 선택도 제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이 포천과 가평은 지역 소멸이 굉장히 중요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포천과 가평이 이런 지역 소멸을 해결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포천에 기회발전특구를 유치해서 많은 분들이 포천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런 것들이 이어진다면 전 포천에 활력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가평도 교통인프라가 제대로 확충된다면 많은 국민들, 특히 이제 의료인프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기초생활, 이런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필요한 필수 인프라들이 확충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포천 가평의 발전에는 저는 지금 지역 행정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포천 가평이 가지고 있는 제대로 된 그 어젠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치의 경험이 있고 많은 기관들의 어떤 갈등을 조율하고 해결할 수 있는 중앙정치 출신이 정치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는 중앙정치의 경험이 있는 저 김용태를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